어, 왜 안 찍어지냐? 죄송합니다. 지도를 보고 찍고 있었네. 아, 왜 이러니, 정말. 좀 약간 지식 수준이 지능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도 퍼즐 클리어 속도는 정말 빨라졌죠. 여러분들, 전작 툼레이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편집 별로 안 했거든? 한번 보세요. 지금보다 더 느릴 거야, 아마. 편집을 한두 번 정도 한 버전인데도. 속도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누가 아래에 뭔가를 새겨놨어. 다 읽어줘야 돼. 어떤 숨겨진 물건을 찾는 방법이야. 뭐지? 정치 선전이 더 있어. 열심히 일해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자. 금화 발견. 또 옷 줄라나? 더 이쁜 옷? 여긴데? 멀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이거 다 표시되네. 일단 저거는 또 나중에 올릴 생길 거니까 그때나 가는 걸로. 또 오버하지 말고 이러다가 보면 못 깨.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모으다가 끝나겠어. 보게. 이게 없으면 아마 진행이 안 됐을 거야. 먼저 왔었어도. 라라, 괜찮아요? 네. 오래된 소련 재량을 입고 있어요. 대략 꼭대기에 있는 광산 입구로 가고 있어요. 꼭대기? 거기로 올 수 있겠어요? 지금 갈게요. 야, 근데 쟤는 저렇게 잘 가면서 좀 같이 좀 가지. 같이 하자며. 어? 지름길도 잘 알고 있구만. 지 혼자 해? 치사하게? 이쪽인가? 재련스 꼭대기? 뭐야, 무덤 또 있어. 씨, 또! 어, 여기 돈 있다, 여기. 여기 어디 돈 있는데? 저 어디야, 저? 저기 있다. 아이씨. 쫙 바뀌잖아. 내가 찍은 거잖아. 파란색. 아, 진짜. 내가 아까 찍어놓고 안 간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무덤, 여기네. 철제 방벽, 폭발물로 파괴. 지금 못 오는 거네요? 그, 잠깐만. 아, 폭발물 있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쓰지? 폭발물 어떻게 써요? 그 깡통. 깡통 있으면 폭발물 만들 수 있는데, 깡통이 어딨지? 깡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깡통을 어떻게 찾아? 있겠지? 있으니까 저런 걸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깡통. 깡통을 찾아야 돼. 깡통. 페인트통 있는데. 일부러 못 가게 해놨다고? 그런가? 나중에 스킬 배울 거야, 아마. 폭탄 만드는 거. 메인 미션 하러 갑시다. 재련수 꼭대기로. 어디야? 아, 저기 길 있구나. 여기. 나는 많이 늘었어? 옛날 같았으면 여기서 20분 걸렸을 텐데. 상상력 하지 말고 사다리 찾아. 그 여기 있다. 사다리부터 찾고 정 없으면 그때. 스토리 좀 알려달라고요. 지금 스토리가 영 그 뭐지? 불로 불생하신 불라 뭐지? 하여튼 그 영생의 어 그걸 얻을 수 있는 그거 뭐였죠? 그걸 얻을 수가 있는데 아빠가 연구하던 건데 그걸 지금 찾으러 왔어요. 아빠는 죽었어. 자살했어. 불라 불라. 사람을 놓치고 받다니. 뭐야?
근데 트리니티라는 애들이 걔네가 그것도 먹으려고 하고 아빠랑 연관이 돼 있어. 시베리아에 온 지 하루 만에 일이 터졌다. 아프간에서 2년, 인도네시아에서 1년을 있었지만 아까 뭐라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얼음판에 온 지 하루 만에 당 중추 사람을 죽였다. 뭔가 애원하는 듯 하더니 미치광이의 마음 죽었다. 러시아 말은 아니었는데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트리니티 애들 일기야. 저 녹음기는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저기다. 뭐야? 아, 드디어 만드네. 화염병 만드나봐. 야, 아까 거기 이거. 아, 이거 폭발물은 아닌가? 불 붙긴 하는데. 이러던 애들이 작업하다 빡쳤나? 그럴 만도 하지. 여기 꼴 봤잖아. 아무튼 목록에 있는 걸 찾았어. 빨리 공유하자. 저기 봐! 저게 공격이다! 어서 새끼! 새끼 여기 땅이야.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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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두금? 아 치워. 지나친 게임은 2시간밖에 안 했구만.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열지? 엄청나게 많은 템이 있어. 어떻게 열지? 돌아서 가는 건가 봐. 아, 이쪽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알겠어? 그냥 일로 오는 건데. 서브 머신건 부품. 그 전 것도 다 안 줬는데. 장롱, 장롱. 뭐야? 그냥 화살. 뭐야,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는 거? 그냥 노가다 할 뻔. 이때 검은 아직 들었네. 여기는 어디야? 우라늄 광산. 여기는 우라늄 광산으로. 우라늄 광산이 위험한 거 아니야? 세상에, 고대 유물이야. 또 뭐야? 대체 여기서 뭘 찾은 거지? 무덤 들어왔어 또. 어, 또 스킬 얻게 생겼네. 아니 도대체 메인 미션 언제? 일단 들어왔으니까 갑니다. 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다가 보니까 내려가는 길 있고 매달리는 길 있네. 아, 이렇게 고고학자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왔기 때문에 연락도 안 돼서 그냥 쓸쓸하게 죽어갔을 것이요. 세상에, 고대 유물이야. 발을 헛디뎌가지고. 대체 여기서 뭘 찾은 거지? 이쪽 오른쪽. 여기 있다. 이거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타지? 저 위에서 안 타지던데? 이거 어떻게 했다? 그냥 점프 타는 건가? 설마? 믿어, 나라야. 아, 뭐야? 아, 점프를 못 뛰었는데 안 죽었어. 그럼 아까 왜 죽었어? 아까 어디에 떨어진 거야? 아, 아까 여기 맞았구나. 여기, 여기 바위에. 기지도 운도 없지. 뭐야, 올라가는 길 있잖아.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서 아마 탈출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이제부터 그냥 제 직감만 믿습니다. 정말 일반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지 않는 두뇌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
상당 이력 노노해. 제가 얼마나 상식적인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뭐가 빛났어. 돈? 방금 중국 사람처럼 보였어. 나라야, 아빠 유물 찾으러 가야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여기서. 여기서 좋은 스킬을 주겠죠. 잠깐만, 반대로 왔나? 아니죠? 제대로 왔죠? 왔던 길로 온 거 아니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나? 태울 수 있겠어. 오케이, 태워서 화염병, 불화살, 염병이 화염병 어떻게 만들지? 여기 엄청 많네. 실수할까봐 엄청 많이 넣어놨어. 제대로 못 맞출까봐. 저를 무시하시나요? 핫! 불을 붙여야지. 다행이야, 많이 들어있어서. 말도 안 돼. 화염병의 파워. 이번 작은 실망이네요. 이런 통과하고, 이런 틈, 좁은 틈사를 통과할 때 옛날엔 멈출 수 있었거든, 중간에. 근데 강제적으로 이동이 돼버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가다가 쉴 수도 있는 거지. 오, 뭐야. 벌 받았다. 쇽, 쇽. 아. 시작부터 꼬이네. 시작이라뇨. 반 정도 온 거 아니에요? 많이 왔는데. 도대체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이건 뭐 무덤도 아니오, 이건. 이거 그냥 방상 같은데? 유물이야. 고대의 통로를 뚫고 들어간 거야. 이게 유물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봐야겠어. 딱 봐도 광산인데? 아, 이게 유물이 있네, 여기. 아. 아, 그 나무, 무슨 검 같은 것도 있고. 아, 깜짝이야. 씨. 못 누르면 죽어. 됐다. 붉은 군대 병사의 수통이야. 이 휘장은 처음 보는데? 조사해서 알아내래, 숨은 정보를. 아, 여기 까졌습니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군. 아직 반쯤 차 있어. 어쩌면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네. 뭐야, 숨겨진 비밀이. 수통에 뭘 들어있는 거냐? 아니, 그냥 만져만 봐도 알겠네. 나라 왜 이래, 이거. 옛날 안 그랬잖아. 불. 이거 불인데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포물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빈병이요. 간지나는 플레이, 오케이? 하나, 둘, 지금, 허! 좋았어. 천재 지네어스! 여기가 여기가 붉은 강산. 저기 여기를 가는 것이요? 여기를 어떻게 가느냐? 퍼즐을 이용해서. 자, 일단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을 것이요. 저거구만. 요거. 요거랑 저거. 저거. 여기. 무셔터 암풀 셔틀을 번지고요. 저 광차들, 저걸로 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아, 이걸로 물을 막으라는 거구만. 일단 일로 가야 되겠네. 여기 있다. 뭐가 있어? 아니네. 아, 분명 노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기에
모닥불이 있다는 얘기는 조용한 작지 의무병 여기 세 번째 스킬 뭐 있죠? 붕대 전투 중에 상처를 붕대 가면 짧은 시간 동안 적에게서 데미지를 받잖아 무적 조용한 킬러 자맹 처치를 할 때 근처 적이 알아차리지 않게 조용히 처치합니다 뭐야 여태까지 시끄럽게 처치했던 거야? 회피 처치 즉시 처치 데미지 감소 튼튼한 심장 이것까지는 찍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냥꾼에 뭐 있지? 더블샷 활을 완전히 당겨 조준을 확대한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표적을 고정하여 동시에 두 개 화살을 쏠 수 있다 명사수 헤드샷 표시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헤드샷 처치하면 보너스 경험치 그런 일은 없어 제작 자원 양 획득 증가 인공재단 증가 별로구만 더블샷이 그나마 좀 낫겠는데 생존자 뭐 있죠? 제작 숙달 주머니 탄약량 증가 시체 더 전문가 적 시체 독가스드러스를 제작해서 다른 적의 시체를 조사하면 독구름을 살고 할로우 포인트 총알 총알이 박힐 때 부풀어 올라 치명적인 피해를 말도 안 돼 폭발 범위 증가 이런 건 이제 쏘는 용 생존자는 쏘는 용인데 나한테 어울리잖아 사냥꾼 쪽으로 찍어야겠네 호흡 조절 스캐빈저 탄약 동물적 본능 샌드본을 사용 시 동물이 빛납니다 기교 명사수 더블샷 이거 찍을게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절로 가야 돼 신뢰도 약! 떨어질 뻔 자 손쉽게 왔고요 뭐요? 이렇게 간단히? 아 근데 물이 흐르네 아 여기서 던지지 말고 저쪽에서 던질걸 약간 시내를 먹여야 되는디 아 이거 약간 먹여도 되나? 여기 그렇지 각도 나온다 한 요정도? 핫! 아! 아 까비 광차들 저걸로 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저기를 무겁게 하면 저게 흔들리면서 저 밑에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를 막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위에 올라가야 돼 오케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쪽으로 허이 내가 저기 올라가면 됩니다 어머 광차들 저걸로 물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좋았어 물을 막았고 아 화염병 써버렸는데 화염병 하나만 다시 주세요 진짜 완전히 틀어막을 방법을 찾아 여기 있다 화염병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 녀석 이거 내가 내려오면 안 되네 그럼 계속 올려놓거나 끼워놓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그 말인가? 잠깐만 템 폭탄의 점화장치 같은 사람이 만든 거야 아마 오랫동안 보급품을 모았나봐 뭐야 이거 피를 돋는 거야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광차 하나 더 어딨어?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여기서 반대편? 여기?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광차를 하나 뭐야. 더 끄집어내보자 재밌다. 수능 보는 애도 광차만 생각나겠다고? 아 저 광차 어떻게 끄네 지금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못 봐서 못 깨는 경우가 많더라고 몰라서 못 깨는 게 아니고 못 봐서 광차를 하나 더 끄집어내보자 어디 있을까? 저건가? 저거?
아, 야, 이거 어떻게 보냐. 완전 먼데. 저기, 저거? 여기나, 여기서 아예 안 보이네? 가려가지고. 여기서 쏘면 연결되려나? 여기 있잖아, 여기. 맞죠? 이거 맞죠? 저 어떻게 하지? 가까이 가야 되나? 광채를 하나 더 끄집어내 보자. 저걸로 어떻게 하지? 됐다. 완전 어이없네. 와,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 막았어 이제? 됐어?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나? 걸어놔, 걸어놔.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안 끊어지겠지. 그 다음에 내가 저기 다시 올라가가지고. 진짜 안 보였어. 난 혼자 있으면 못 찾았어. 아니, 뭐 찾아냈긴 했겠지. 오래 걸렸겠지. 쎄싸스, 샅싸스 뒤져가지고. 아, 왜 이리로 가? 여기 매달려야 돼. 매달리면서 물을 막아주는 거야. 진짜 답답한 나라. 그냥 화염병을 저 위에서 이렇게 던지지. 그거 시내로 못 먹여가지고. 오! 그러면 불 때면 저기 자리가 나온다? 절로 가면 되죠.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뒤질 거. 보너스. 왕자맨이야. 저기 있다, 뭘까? 기대된다. 경계심의 장점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인가? 반짝이는 눈. 향상된 생존문이 자동으로 근처의 함정을 빛나게 합니다. 만 크레딧. 뭐? 이거 누르면은 함정 보인다고? 여기서 가져간 것 같아. 아, 좀 실망인데. 함정이 있는 줄 알면 생존문을 안 누르지. 그러니까 함정이, 여기 함정 있을 것 같다. 그럼 생존본을 누른다는 얘기는 조심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함정 걸릴 때 보면 그냥 가다가 순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설픈 발굴 작업과 함몰 때문에 순서가 틀렸어. 그래도 선지자와 연관된 건 분명해. 이 갱도가 처음으로 뜬 통로일 거야. 나가는 길도 있을 텐데. 아, 근데 아까 글로 가면 안 되나? 오답글로? 안 눌러도 보인다고? 그럼 개꿀이지. 그래? 누르면 보인다는 얘기 아닌가? 함정은 원래 눌러도 안 보였었는데? 왜 못 올라가? 여기 아닌가? 어디지? 이거 올라갈 수 있게 된. 설마 2단 점프? 아씨, 뭐야. 단순하게 생각해. 어? 바로 앞인, 바로 약간 위인데 그걸 못 올라가? 그러니까 나 막 달려가도 되는 거죠. 함정 보이니까. 어? 이거 바로 실내 도약입니다. 후!
옛날에 여기서 20초 이상 소비했었지.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몇 분씩 걸리고 그랬어. 하지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오다쿠 어딨었지? 이거 미션 다 깨기 전에 모든 스킬 다 마스터하겠어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어? 뭐 이렇게 무덤이 많아 이거? 어? 공동묘지야? 무덤이 이렇게 많아. 무덤이 몰려있어. 뭐다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전작에서는 이상한 괴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어요. 좀 미스터리한 게 많아서 이상한 거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지금 사람만 나오고 있는데 판타지에요, 판타지. 너무 멀어. 왜요? 떨어지는 거 처음 봅니까? 뭐 무릎을 치고 그래. 대사스럽게. 오다쿠로 어디 있었더라? 이쪽 길은 뭐야? 이쪽 길은 안 가봤던 것 같은데? 아, 막힌 길? 어쩐지. 뛰어갑시다. 나왔다. 이제 올라가면 돼. 아, 이거 뭔 놈의 이런 게 이렇게 많은지. 어? 저거는? 아니야, 여기야. 여기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죠? 아니잖아, 옥상. 옥상 맞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 실내 사다리! 역시 실내 사다리였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기서 뭐 건너가는 게 있겠지.